빼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람입니다. 자,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들은 바로 채소죠. 자, 오늘은 다이어트 임상 경력, 15년의 경력을 가진 제가 다이어트에 어떤 채소들을 추천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다이어트 할때 채소가 좋은 게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자, 닭가슴살이 더 좋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론을 딱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있어서요, 채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로마린다 의대의 09년도 연구에서 22,434명의 남성과 38,46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채소를 먹으면서 BMI가 낮아졌고요, 심지어 2형 당뇨병이 생길 확률도 내려갔습니다. 또, 플로렌스 의대의 18년도 연구에서는 3달간 채소를 좀 먹었더니 1.88kg가 감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BMI하고 지방량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채소는 왜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자, 1번, 칼로리는 적은데 포만감은 크다. 자,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은요, 흡수가 잘안 되니까 0칼로리에 가까운데 이게 뱃속에서 부피는 또 많이 차지해서 포만감은 엄청 큽니다. 또 채소에는 이 수분이 많아서 이것도 포만감을 많이 주죠. 이렇게 포만감이 커지면 배가 부르니까 다른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겠죠.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자, 그리고 2번,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 채소 안에 들어간 탄수화물은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자, 구조가 복잡해서요,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느리게 올려요. 또 채소에 섬유질이 많은데, 자, 얘네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느리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자, 혈당이 느리게 오르면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키는 인슐린의 분비가 적절히 조절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 채소 자체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채소가요, 같이 먹은 다른 음식들까지도 살이 덜 찌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날씬균을 늘려주고 뚱보균을 억제해준다. 자, 우리의 장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뚱보균은 정제된 설탕과 지방 흡수를 촉진해서 살을 찌게 만들고요. 반대로 날씬균은 지방 분해를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2023년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살을 찌게 하는 뚱보균으로 자주 지목되는 녀석인 이 피르메쿠테스, 이 균이 더 많은 아이는 나중에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하죠. 반대로 날씬균으로 알려진 박테로이데테스, 이 균이 많은 아이는 비만일 확률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씬균이요, 늘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채소 안에 들어간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요, 날씬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4번,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이건 약간 부록 같은 건데요. 자, 다이어트에 변비가 동반되기 쉽죠? 자, 그런데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이 변의 부피를 보충하면서 변비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자, 미네랄은 말 그대로 광물이죠? 자, 땅속에 풍부하게 있는 건데 이게 채소가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미네랄 비타민을 뿌리로 흡수해서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 분해도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비타민 등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채소를 먹어주게 되면 걔네가 다 보충이 잘 되니까 지방 분해에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 할때 좋은 채소들을 추천드리기 전에 꼭 아셔야 될게좀 있어요. 일단 모든 채소는 다 좋다는 점이죠. 자,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채소들은 이 채소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채소를 도대체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뭐부터 시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은, 아, 저런 것도 있었어? 야, 저것도 해볼 만하겠네. 자,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뻔한 거는 그냥 좀 제외를 할게요. 이건 제 다른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요, 보통 성인에게 하루 권장되는 채소 권장량은 한두 컵에서 세컵 정도 분량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비트. 빨래엔 비트가 아니라 다이어트엔 비트. 비트 한 컵은요, 75칼로리밖에 안 돼요. 엄청 적은데, 단백질은 무려 2.9g. 단백질도 있죠? 식이섬유는 3.4g입니다. 캘리포니아 의대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비트 안에 많이 들어간 이 질산염은요, 산화질소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 갈란대학의 21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산화질소의 증가는 근육의 산소와 기타 영양소의 전달을 증가시켜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이 더 잘 되면 당연히 좀 이득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덤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균관대 약대의 20년도 연구에 따르면 비트에는 베타레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비만, 심장병, 암, 기타 활성산소 및 염증 관련 만성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소 2번 브로콜리입니다. 자, 살빼남의 마스코트 브로콜리의 시간이네요. 자, 생으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요. 자, 물론 초장에는 당류가 많으니 좀 적당히만 찍어 드시고요. 자, 브로콜리 한 컵 분량은 55칼로리 정도인데, 자, 식이섬유는 5g, 단백질은 3.7g이나 됩니다. 자, 이게 십자화가 채소라 단백질이 엄청 많죠. 덤으로 한리약대 23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브로콜리에는요, 비타민C와 특히 임산부에게 필수인 엽산도 풍부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피망. 자, 피망은 색도 이쁘게 다양하고 맛도 달달하니 좋죠. 자, 가열에도 식감과 수분감이 살아있어서 참 조리하기도 편합니다. 자, 한 컵 분량으로 39칼로리 밖에 안 되는데, 식이섬유는 3.2g이나 있고 비타민C는 하루 권장량의 400% 이상 있죠. 4배 이상. 자, 테헤란 의대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BMI가 내려간다고는 합니다. 자, 물론 비타민C가 체중 감소에 정말 좋은지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일단 지금 상황으론 피망을 먹는 게 손해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4번 양배추. 자, 양배추 한 컵은 35칼로리 정도에 섬유질 2.8g, 단백질은요 2g이나 됩니다. 자, 가지대학의 22년도 연구를 보면은 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의 채소들, 아까 브로콜리도 있었죠. 자, 이런 채소들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단백질량이 좀 매우 높아요. 즉,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얘네가 아주 좋을 수 있죠. 자, 에디스 코안 의대의 20년도 연구에서는 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도 낮춰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당근입니다. 자, 당근은 달달한 맛이 뭐 아주 좋죠. 한 컵 분량은요 50칼로리 밖에 안 되는데, 식이섬유는 3.4g이나 됩니다. 자, 니이가타 의대의 21년도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자주 섭취하면 체질량 지수 BMI가 감소하고 비만율이 낮아진다고 하죠. 덤으로 당근에는 항산화제인 이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자, 앞선 같은 연구에 따르면 이 혈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암, 그리고 사망 위험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 풋콩. 자, 이건 조금 사심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횟집 가면 까먹으라고 주는 그 콩 있죠? 그겁니다. 자, 물론 당연히 성분도 나쁘진 않아요. 자, 껍질을 벗겨서 콩만 컵에 집어넣었을 때 한 컵에 188칼로리로 조금 높은 것 같지만, 당연히 뭐 콩만 그렇게 집어넣으면 양이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자, 하지만 또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단백질이 무려 18g이나 되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 188칼로리 중에 38%,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단백질의 칼로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죠. 또 섬유질은요 8g이나 있습니다.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 까기도 힘들기 때문에 뭐 저렇게 많이 먹기도 좀 힘들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단백질이 혈당은 많이 올리지도 않고 포만감도 굉장히 크죠. 자, 예일대 의대의 14년도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이를 해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식욕은 줄어들고 체중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7번 시금치. 자, 시금치는요 91%가 수분이죠. 자, 권장량인 3컵 정도를 먹었다면 시금치는 섬유질 2g과 단백질 2.5g에 2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하루 기준치의 300% 이상, 3배 이상, 비타민 C는 또 28%, 거의 3분의 1, 그리고 비타민 A는 47%, 거의 반 정도를 채워주죠. 하버드 의대의 15년도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면 4년 동안 250g 정도가 감량되었습니다. 자, 이거 적게 보일 순 있지만요, 수많은 음식들 중에 하나잖아요. 시금치가 겨우 그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쌓이면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죠, 사실. 또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이 틸라코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케르만샤 의대의 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포만감을 늘리고 식욕 조절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7개 정도의 좀 채소를 추천드려 봤어요. 채소 뭐 다이어트 할 때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오늘처럼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시죠? 오늘 추천드린 채소들 외에도 다른 모든 채소들도 다 좋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식단에서 채소 비중을 최소 50% 정도는 꼭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소를 어떻게 먹으면 되냐,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되냐라고 가끔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뭐 생으로 드시든 구워서 드시든 뭐 삶아서 드시든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뭐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생으로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중에는 이 채소를 생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난 뭐 생으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도 소화기도 아무 문제 없다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채소가 좋다고 해도 이 샐러드 같은 걸 해서 먹을 때 그 드레싱 그 위에 뿌리는 거에 막 설탕 잔뜩 집어넣어 막 엄청 달달한 거 아니야, 막 마요네즈처럼 막 지방 엄청 많은 거 이렇게 듬뿍 뿌려서 드시면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채소만 먹어야지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자, 전체 식단에서 50% 좀 넘게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고기, 생선, 과일 등등 다른 음식들도 꼭 챙겨서 드셔야 이 영양소가 편중돼서 한쪽으로 쏠리질 않아요. 물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를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좀 채소량을 좀 많이 늘리시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채소 잘 챙겨서 드시고 다이어트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